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몽 먹을란치를 걷던 고민 어느 결에 바당이 저만치 눈에 들어와마스. 이제 천전노예세의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놓으신 뒤에 꺼멍한 돌들이 점점이 박힌 완성된 이 작품은 작품번호 22 흰 파도 검은 바위 이후다. 법한 광정에서부터 부목류까지 바당 곳질이 곱둑곱락한 풍경을 울담에 꺼멍한 돌로 바꿔놓았고 섭섬을 표현한 작품 앞에 서민 실제로 노등팬 저만치한 섭섬이 베려집니다. 제주의 바당, 아무디서나 만나지는 꺼멍바위와 흰절, 경호곡, 서귀포 바당이 품고 계신 섭섬, 문섬, 범섬을 전통적인 수목 채색화의 방식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이오다. 여백이 주는 여유로움과 꽃지, 초록과 파랑이 옅은 채색을 통하여 서귀포 바당꽃이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